역시 박혜민의 명품 수비. 빠른 발에 넓은 수비 범위까지. 그래, 역시 중견수는 수비를 잘해야 돼. 그쵸? 그쵸. 중견수는 수비를 잘해야죠. 보수, 투수, 2루수와 유격수, 그리고 중견수까지. 야구의 센터라인이라고 하잖아요. 수비의 중심을 잡는 팀의 척추. 외야 수비 폴플레이 지휘권도 갖고 있고 좌우익수의 커버도 해야 하는, 빠른 발과 정확한 타구 판단이 생명인 포지션. 야구 공부 좀 했네요. 하지만 중견수는 수비만 잘하는 선수의 자리는 아니에요. 호타 준적의 대표적인 포지션이죠. 하나의 글씨의 이용규 선수처럼 말이죠. 던지면 따콩! 따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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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콩! 루상에 나가기만 하면 도루까지 하니 투수가 얼마나 귀찮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테이블 세터가 주로 중견수를 보긴 했죠. 하지만 그저 컨택이 좋은 선수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병규! 척토마 이병규! 1999년 잠실을 홈으로 쓴 선수 최초로 30-30 클럽에 가입한 이병규! 더 이상 그의 응원가를 부를 수 없다니. 역대 최소 경기인 1,653경기 만에 역대 최초로 단일 팀에서 2,000안타를 기록한 선수이기도 해요. 타구 음만 듣고도 방향과 거리를 예측해서 낙구 위치를 파악해가지고 하도 여유롭게 수비해서 일명 라면 수비란 소리를 듣기도 한 중견수이기도 하죠. LG의 이병규, 정말 이병규, 따그닥따그닥 달려라 달려라. 근데 이병규 선수 말고 또 중견수로서 30-30 클럽을 가입한 선수가 또 있어요. 누굴까요? 데이비스! 중견수는 좀 아네요? 그럼요. 당연히 알죠. 역대 최고 외국인 선수 중 한 명이라고 평가받는 하나 이글씨 독수리 데이비스! 찍었네, 찍었어. 뭐 그래도 좋아요. 무려 7년 동안 장수 외국인 선수였던 데이비스의 통산 타율은 3할 1푼 3리, 167홈런에 108도루까지, 99년에는 30-30을, 또 2000년에는 20-20을 달성했어요. 올해 기아의 버나디나 선수가 제2의 데이비스란 평을 듣는데요. 포지션도 중견수로 같고요. 역시 최근 야구엔 강하네요. 근데 데이비스 말고 또 한 명의 선수가 더 있어요. 아, 그래요? 누구요? 그게 누군데요? 리틀 쿠바 박재홍이요. 우익수로 기억하는 야구 팬들이 많은데 96년 데뷔 시즌에는 30홈런, 36도루, 108타점, 홈런왕, 타점왕, 또 최초의 30-30 클럽까지 완장일체 신인왕을 차지한 괴물같은 중견수였죠. 98년이랑 2000년에도 30-30을 달성했었는데 그 이후로 국내 선수 중에서 30-30을 달성한 선수는 없어요. 이야, 진짜 중견수는 괴물 같은 선수 투성이네요. 발 빠르고, 잘 치고, 잘 넘기고, 잘 던지고. 이야, 중견수. 근데 우리 가까이에도 괴물이 있어요. 네? 아니, 어디요? 어디요? 어디? SBS 스포츠 대표 해설위원, 이승철 해설위원이요. 저기 세현 씨 혹시 모두가임 당하기 싫어서 아부한 거 아니에요? 참, 사회생활 잘하네. 잘해. 뭐 나쁘지 않아요. 어디서 그런 말씀을. 1992년 152안타 44도루로 최다 안타랑 도루 부문 1위를 기록하면서 20-20 클럽도 가입했다고요. 이 두 개를 동시에 석권하면서 20-20을 달성한 선수는 이순철 해설위원 유일해요. 외야 부문 골든글러브 4회는 덤이죠, 덤. 이야, 진짜 기가 막히네요. 야구 잘하는 선수는 중견수에 다 몰려있네요? 그러게요. 중견수에는 잘하는 선수가 이렇게나 많은데 왜 저한테는 잘하는 선수가 이렇게 없을까요? 제 마음을 잘 훔치고 잘 받고 넘겨버릴 그런 남자 어디 없을까요? 네?